자, 이번 시간에는 카트 페이지를 우리가 좀 꾸며볼까요? 예. 자, 카트 페이지를 꾸며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app.get에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리스폰스에 send 하고 카트 하이카트 이렇게 해서 잘 되는지부터 확인해 봐야죠. 하이카트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전송해 준 쿠키 값을 받아야죠. 리퀘스트에 쿠키즈에 카트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트 값이 없다면, 자, 저는 response send를 해서 empty라고 비어있다라는 뜻의 텍스트를 보내줄 것이고요. 그리고 카트 값이 비어있지 않다면 저 값을 분석하면 되겠죠. 자, 카트에 담겨 있는 데이터의 형식은 자, 아까 보셨던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문을 통해서 순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포인 그리고 카트 이렇게 해서 카트 객체에 담겨 있는 값을 값만큼 순환을 하고 그리고 이 name 값을 통해서 id 값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output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값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output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더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추가할 거냐면 li를 쓸 거예요. 그 목록처럼 그리고 여기에는 일단은 이 name 값을 받아 올게요. 자, 근데 name보다는 id 값으로 쓸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웃풋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출력하기 전에 이 li 태그는 뭘로 묶여야 돼요? ui 태그로 묶여야 되니까 이 앞에다가 저는 다시 grave accent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앞에는 ul 태그 그 뒤에는 닫히는 ul 태그를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과 2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1과 2는 바로 얘가 출력한 결과고 얘는 얘고 얘는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데이터 형식에서 제품의 id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목록에는 사실 제품의 ID 값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건 사람이 보기 좋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제품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자,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가 어디다가 담아놨었죠? 위로 쭉 올라보면 이 product에 담겨 있죠. 그리고 product에 그 제품의 ID를 통해서 우리가 title 값에 접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product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products에 바로 id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itle이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그 상품의 제목이 출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상품이
수량이 몇 개가 카트에 담겨 있는지 그 정보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나요? 바로 카트 객체에다가 id 값을 주면 이것이 수량이 됩니다. 아, 이거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관계를 잘 따져보시면 여기 있는 포인문에서 카트와 id의 관계 그걸 좀 잘 따져보시면 이해하실 수는 있어요. 예,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괄호 안에 카트에 담겨있는 각각의 제품의 수량이 표시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백해서 프로덕트 페이지에서 얘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6이었던 값이 7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수량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덕트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A 태그를 만들어서 프로덕트 리스트라는 링크를 만들었어요. href는 뭘로 할까요?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h1에 cut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럼 이제부터 카트 리스트, 프로덕트 리스트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또 넥스트 웹을 클릭하면 상품이 추가가 됐죠? 다시 들어가서 또 클릭하면 상품이 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장바구니 기능을 지금까지 구현을 했고요. 제가 삭제 기능도 할까 했는데 장바구니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삭제 기능을 직접 한번 해보시거나 그냥 넘어가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했을 때는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우리의 서버로 데이터를 쓰는 것과 관련된 CRUD, Create, Update, Delete, 또 뭐죠? Insert인가? Create, Read.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쿠키를 하는 걸 잘 보시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서버가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다가 반대로 데이터를 CRUD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점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